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 심쿵해서 이 아이를 첫 장면으로 담아봅니다. 여기는 저기 영천 보현산 천문대 아랫동네입니다. 우리 오빠네 집에 오늘 갑자기 왔어요. 오빠가 얼마나 정원을 예쁘게 꾸며놨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산수국종이에요. 참 예쁘죠? 이 아이는 나 수정했어요, 시집 갔어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이 아이는 바로 얼굴 보여주고 나 시집 갈 준비됐어요 하는 거예요. 아, 이 꽃 색감이 어머 너무 독특하고 예쁘죠? 신비스러워요. 신비로워. 꽃 속에 꽃을 다 보이죠. 너무 예쁩니다. 보세요. 독특하고 이제 흔히 보기 힘든 수국입니다. 그죠? 수국들이 얼마나 싱그럽고 예쁜지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막 피어나는 수국들이 너무 깨끗합니다. 아, 이제 송이가 너무 큰데 이 아이는 거의 지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바로 이게 언덕배기에 있어서 자연과 어우러진 수국들이. 이 아이는 목수국 종류예요. 굉장히 또 나름대로 매력 있는 아이예요. 성장세도 좋고 목수국들이 요즘 막 많이 피어나죠. 은근히 매력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부니까요. 꽃잎들이 한들한들 너무 예쁩니다. 그죠? 색감이 너무 깨끗하죠. 오, 이렇게 숨어서 피어나는 이 꽃 좀 보세요. 이 아이는 무늬 수국이네요. 그죠? 무늬가 진짜 많이 있다. 그죠? 이렇게 삽목에서 이렇게 다 키운 거예요. 저희 오빠가 이렇게 수국 삽목을 잘하고 꽃을 잘 키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쭉 심어놨죠. 꽃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탐스럽습니다. 여기 또 겹수국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봐줄만 합니다. 여기는 산촌이라 죽장사과 하면은 많이 알아들주거든요. 맛있기로 기온차가 아주 심해요. 오빠도 작은 텃밭에 사과를 뭐 전문적으로 키우지는 않지만 굉장히 사과가 맛있어요. 기온차가 심하면 과일이 맛있죠. 그래서 꽃들이 공기도 좋고 해서 그런지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쑥쑥 예쁘게 자라있는지 그죠? 너무 탐스럽고 예쁘죠. 얘도 독특하고 그죠? 그린색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제가 윤재림 갔을 때 그린색 섞인 수국을 봤었는데 이 아이는 그죠? 완전히 나뭇잎처럼 생겼어요. 독특하죠.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아가 주먹 같은 그런 깨끗한 수국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아나벨 수국은 지고 나면 이런 색깔이 나타나요. 똑같이 핀 것처럼 느껴지죠. 아이보리색으로 피었다가 이렇게 라임색으로. 이제 이 아이는 아이보리색이 아직 남아있죠. 이렇게 핀 아나벨 수국이에요. 바람이 한들한들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좀 더 부는 것 같아요. 저기 산 모습 보여드릴까요? 구름이 막 왔다 갔다. 산 언저리에 구름이 막 걸려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장미수국, 별수국 그런 계열인데 정원에서도 잘 지내주고 있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추운 지역이에요. 기온차도 심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네요. 우와, 이거 보세요. 창문 너머 산수국들이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죠. 아, 진짜 금손입니다. 금손.
우리 오빠가 이 백합 키우는 거 보세요. 한 송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향기도 좋고 예쁘고. 이거는 집 바로 창 너머예요. 창 너머인데 이렇게 예쁜 꽃들이 가득하니 너무 행복하겠죠. 보세요. 백합들이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앞으로 누웠어요. 사진 나 찍어주세요. 보세요. 진짜 많이 달렸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달렸는지. 이야 정말. 입구에도 많이 심어놨어요. 이제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 많은데. 세상에 향기가. 자,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릴게요. 예쁘죠? 이 핑크색 수국은 이렇게 완전히 허리가 꺾였어요. 색감이 참 오묘하고 이쁩니다. 그죠? 아, 진짜 사이즈가 제가 손 한번 대볼까요? 얼마나 큰지 꽃송이가. 이 정도로 큽니다. 너무 크죠? 아, 여기 흰색. 물방울 머금은 흰 백합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그죠? 깨끗하고 예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고 예쁜지. 이렇게 목수국의 매력이 이렇게 성장세가 좋고 꽃을 많이 올려주고. 정말 예쁘죠? 저기 멀리 산 능선이 보이죠? 이제 산골 저기 산 능선에 구름 보이죠? 여기가 제 친정 동네입니다. 아, 여기 하얀 백합 좀 보세요. 아, 정말. 정말 예쁩니다. 이 큰 안반들 속에. 너무 예쁘죠? 너무 깨끗합니다. 아이고. 이와 이가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 자연산. 여기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 계실 때부터 있던 연못이랍니다. 오랜만에 연못에 와봐요. 자연산 아스틸베예요. 자연산. 아, 벌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진짜 색감 예쁘죠? 자연의 색감입니다. 여기 보세요. 군락입니다. 군락. 오늘 몇 뿌리 캐가 가야 되겠는데요. 자, 버스 뽀송뽀송하니 꽃이 예쁩니다. 우리 자연의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시골 우리 막내 오빠네 집에 와서 여러분들께 꽃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쁜 꽃 소식, 꽃향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못에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